네, 이번에 이제 로드트립 FC 예 에피소드 1, 2, 3, 4가 다 끝났습니다. 네. 8강이 다 끝났죠. 지금 여러분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1부 승자들끼리 4강전에서 붙는 거고, 2부 승자들끼리 4강전에서 붙는 거예요. 3부 승자들끼리 4강전에서 붙는 거예요. 그럼 유수영 선수 이겼잖아요. 그 경기 벤텀급 승자 누굽니까? 저우파스예요. 저우파스, 아까, 예, 저우파스. 네, 그게 이제 준결승 경기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험난한 길을 유수정 선수가 가게 됐다 라는 거고, 3부 승자 최동훈 선수 플라이급에서는 인도 선수가 필리핀 선수를 이겼어요. 뭐 인도를 얕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도 선수가 이번에 피니시로 끝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까다로운 상대인데, 그래도 유수영 선수보다는, 최동원 선수가 조금 수월한 길을 걷게 됐다. 어제 결과와 오늘 결과가 확연히 달라요. 네. 어제 에피소드 1, 2와 오늘 에피소드 3, 4가 완전히 다른데, 네. 이제 이규덕 기자가 보기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날짜에 뭐 어제 나온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 어떤 상성의 문제인데요. 뭐 다들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레슬링, 그래플링의 방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할 기회를 잃는다. 아, 이게 뭐 명확하게 한 줄로 나올 수 있는 요약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에피소드 1, 2를 보시고 나셔서 네. 약간 좀 한국 선수들한테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좀 느낀 게 있으시다면? 아니, 제가 저번에 김수철 선수 뭐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뭐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2의 김수철을 만들려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김수철이라 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파이터잖아요. 근데 김수철이 타격만 하는 선수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래플링과 레슬링, 방어와 공격이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격도 할수 있는 거고, 타격이 안 되면 레슬링에 그래플링 싸움도 걸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류의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김수철 선수는 타격가들만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비비아노 페르난데스? 레안드로 이사? 뭐 굉장히 강한 그래플러들과도 경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밖으로 돌면서 강자들과 경기하고 무자 수행을 통해서 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게 된 케이스죠. 근데 그런 경우에 선수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UFC급 선수들 이외에는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뭐 대회사의 관리나 그러니까 타격전 유도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번 그 로드 투 UFC 보면 국가별로 굉장히 뚜렷한 어떤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이 타격가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타격가들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래플러 성향의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래플러들은 오늘 보셨지만 노세 쇼헤이 같은 스타일이었어. 스크램블 통해서 뭔가 뒤집어가지고 서브미션 캐치하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서브미션 그래플러라고 하는 계열들이에요. 근데 어제 나왔던 선수들이, 예를 들면 뭐 하라구치 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카와나 마스다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레슬링을 기본으로 깔고 이쪽으로 넘어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미션 그래플러라기보다는 포지셔닝이 강하고 그래플링에 대한 체력이 너무나 초인적인 그런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쪽의 그래플러들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다들 타격전만 하고 있었어. 일본의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내수가 커요. 선수들도 많아.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플러, 우리 오늘 뭐 얘기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플러라고는 하지만, 뭐 아사쿠라, 위크루나 카이 같은 타격가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경쟁을 하면서 얘네들도 웬만한 타격가들하고 또 해보면서 얘네들도 단단해진 그래플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뭐 경쟁력 있는 그래플러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타격가들의 타격가, 이런 경기들만 많이 나왔던 거지. 그 코로나 시기 때 안에서만 내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의 질이, 물론 그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은 중국 시장 따로, 한국은 한국 시장 따로, 일본은 일본 시장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의 질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늘 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로 보니까 그게 확실해졌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매니아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되게 날카롭고 확실하게 찍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네. 해결책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회사면 대회사, 네. 아니면 팀이면 팀.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경쟁이잖아요. 어차피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좀 뒤쳐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시 경쟁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 정글이라는 MMA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쟁의 양과 경쟁의 질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두 개를 다 따라 나가는 선수가 별로 많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경쟁의 양이라는 건 경기 수, 경쟁의 질이라는 건 좋은 선수와의 경기. 이두개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많이 나아졌죠. 사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경쟁의 양은 늘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근데 질은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그 강자들을 데리고 와서, 외래종들을 좀, 강력한 외래종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을 또막 키워내야 되는 과제가 대회사들한테 있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냉정하게 말해서 결국에 이제 전적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따지고 보면 경쟁의 질을 높인 도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의 그 수준이 우리가 옛날에 보던 수준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로드투UFC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가기 위해서도 경쟁의 질을 높여서 내 경쟁력을 높여라, 라는 말을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내린 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눈 내릴 땐 좋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나도 경쟁의 질을 굉장히 높였어. 높여놨어. 근데 눈이 녹으면 또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오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겠지만, 또그 경쟁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순간 선수의 경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베테랑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몸이 받쳐주는 한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신예들도 경쟁이 필요하신 것이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유수영 선수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끝나고 경기 인터뷰도 너무 좋았던 게, 1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유수영이라는 사람이. 개최도 실패하고, 중앙아시아 가서 로블로도 맞고, 지기도 하고, 로블로 차기도 하고, 자기보다 큰 상대 모하이랑 경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압박도 느껴보고, 그 1년이 따지고 보면 계속 칭송받거나 박수 받거나 하는 시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또한 단계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질이 좋은 사람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더큰 물에서 놀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대회사에서도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수 있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수 있게 힘도 써야 되고, 또 이제 그 선수들로 어떤 스토리라인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런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평가, 그리고 날카로운 완벽한 해결책 좋습니다. 완벽한 그리고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거 뭐 제가 뭐, 아니, 그냥 뭐 하는 말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은 뭐, 입만 나불나불 대는 그런 위치니까, 훈수쟁이니까. 본인이 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뭐, 보이는 바가 그런데 그거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업계 내에서. 근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고 빠르게 올라가고 싶으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유수영? 최동호 선수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빨리 올라가면서도 6승 무패잖아요. 그렇죠. 경쟁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해. 베드가 이준영이랑 3전째인가 2전째에 연장 라운드까지 갔어요. 굉장한 난전이었고, 이후에는 또 일본 가서 뭐 2, 3전 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무대에서 놀 법한 그런 수준에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경쟁의 질을 높이면서 성장할 거예요, 최동훈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좀더 많이 체급별로 한 명씩 다 살아남았으면 더 좋았을겠지만,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우리의 현주소를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레슬링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결국엔 아쉬운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어제 그 레슬러들이 네. 비정상적인 레슬러들이긴 해요, 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정말 수준급의 레슬러들인 거예요. 맞죠, 뭐. MMA로 넘어온 레슬러들 중에 되게 수준급이에요. 가라구치 신이나. 그 다음에 저기 라이징에 타케다, 코지라고 있거든요. 타케다 코지가 이번에 그 라자발 셰이둘라에프랑 해요, 라이징에서. 패더급으로. 근데 그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타케다 코지. 타케다 코지가 나카무라 린야하고 친구예요, 친구. 민양은 또 UFC, 네. UFC 갔죠. 그래, 같이 이제 레슬링을 하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넘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레슬링의 수준에 뒤집힌 게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오래된 그 기반 내에서 레슬링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MMA로 넘어와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수들을 많이 좀 데리고 오던가 해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네. 결국에는 좀 해외 선수들하고 경쟁을 많이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예전처럼 그때 이제 이규덕 기자가 인터뷰했던 뭐 쿠메, 예전에 뭐 이제 쿠메 선수 얘기도 나왔고, 꿈의 존재 같은 사람들이 좀 우리 국내 무대에 좀 있었으면, 그러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고히 다시 하게 됐습니다. 확고히. 네.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 끝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수들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경쟁을 높여야 된다. 벼랑 끝으로 날 몰아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